와, 눌렀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니? 여기 굉장히 여기 서니까 부담이 되는 거고 마지막이라서 모르겠는데. 오! 굉장히 나왔습니다. 먼저 해보세요. 어? 아, 괜찮네. 아, 네. 아,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멘탈팀 50점입니다. 네! 성내 맹활약! 그러나 커져만가는 점수 차이! 멘탈 4 퍼펙트 리그. 퍼펙트 리그 하기 전에 또 이렇게 저 서로의 또 마음을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자 토크입니다. 예. 아주 걸쭉하고 좀 세게 나가겠습니다. 네. 나영 씨하고 우리 탐. 네. 늘 지켜봤어. 오. 부대껴. 부대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네요. 당황스럽다. 어, 좋아. 나영이 어때? 왜 자꾸 울어? 쟤보단 낫지. 뭐가? 나도 잘했네. 둘 다 쌤쌤. 뭐야? 둘 다 쌤쌤이. 둘 다 쌤쌤이. 3, 2, 1, 탑 승리! 그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정영론 씨 한번 해보죠. 태양군, 한 방에 끝내세요, 한 방에. 살은 언제 빼? 3, 2, 1, 태양 승리! 자, 권희군, 박수홍 씨, 마구.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언제? 결혼은 언제? 오. 여자도 없어. 여기 있잖아. 소개시켜줘. 오. 오. 여기 있다고! 어서 오세요. 나영이는 어때? 어? 뭐, 솔직히 싫죠? 더 힘들 거? 야. 나도 별로다. 뺏겼어. 아니, 나 진짜 나 이렇게 만들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오제 화이팅! 출발! 노브레인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담 문제입니다. 이 속담은 전혀 관계없는 얼토당토 아니한 소리를 하는 것을 비유한 말로 땅따라 땅땅을 두드린다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거 몰라요? 아, 답답해 진짜! 아, 뭐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한다 그래요. 나영씨 답답해하지 말고 빨리 답부터 쓰시고요.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오픈! 갑니다, 봉창. 틀렸습니다. 아, 진짜! 네. 아니, 네, 정답은 무식하다, 자다가 봉창입니다. 오빠, 이럴 때마다 봉창 두드린다. 어, 이럴 때 무식하다고 아, 해요. 미치겠다, 아, 근데 그거를 솔직히. 솔직히 나도 생각 안 났었어요, 처음에. 다음은 한자 문제입니다. 한자다. 한자? 네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 무엇일까요? 나는 아는데, 아는데 이 한자가 맞는지 다른 근 그건지. 아, 아 알겠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 박동수가 맞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동수 씨. 와, 축하드려요. 와 처음이야. 잘 웃었네. 아 문자구나. 정답. 자, 박동 씨는 이것도 오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맞잖아요. 아, 아니 이 프로그램에서 한자는 난 왜? 박동 씨가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 씨. 축하드려요. 다음은 지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강화도, 거제도, 제주도, 남해도, 진도를 크기가 큰 순서대로 써주세요. 제주도. 이번 문제는 서로 상의해서 풀면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그 다음에 거제도예요. 맞아. 거제도가 제2예요. 그 다음이 남해도? 네. 진짜 진도 크다. 진도 커. 그러면
제주도, 거제도, 진도, 남해도, 강화도. 강화도, 남해도. 나도. 남해도. 남해도가 제일 작아요. 5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 진도. 이번에도 박수홍 오빠가 목소리 제일 컸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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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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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 번째.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봐봐봐. 오픈. 남해도 했어. 정답입니다. 노브레인 팀 퍼펙트 리그에서 10점 얻었습니다.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이제 배틀 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어 문제입니다. 음악 장르의 하나인 R&B에서 B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B? B? Rhythm and 이 문제는 다 알죠? 기본 상식이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오픈! 블루스 정답입니다. 예! 음악 가는 사람이라면 필수 조건이죠. 다음은 예술 문제입니다. 예술? 안평대군의 꿈에서 본 것을 화가인 안견에게 그리게 했다는 조선 전기시대의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알아요! 힌트 없나요, 힌트? 꿈에서 본 것을 그리게 한 거죠. 꿈! 몰라? 진짜 몰라?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오픈! 몽유의 조화도 정답입니다! 나이스! 야, 나 참. 왜 아무도 안 줘요? 아, 나이스, 나이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탑씨가 이 몽유 도원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있어요. 네. 어떤가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감이? 그림이 무지 구글이에요. 다음은 스포츠 문제입니다. 박수! 오! 맞아! 골고 나와, 임마! 권투의 체급을 무게가 가벼운 순서 내려 써주세요. 아, 네, 이거 알아요. 제가 압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권투 광이신데, 아. 야.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잘 알아요. 플라이가 제일 가벼울 거예요. 그 다음 라이트. 그 다음 라이트고요. 그 다음 미들. 아니야, 아. 웰터야. 중간이 웰터예요, 웰터. 가운데가 미들인데 다섯 개면 세 번째가 미들이 아닐까? 아니에요, 제가 확실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아, 세 번째가 웰터고요. 네 번째가 미들입니다. 마지막이 헤비. 예, 네, 헤비. 예. 네. 틀리면 어떡해. 저를 믿어주세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오픈. 정답입니다. 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퍼펙트 리그에서 노브레인 팀 10점, 배틀 팀 30점을 얻으면서 yeah. 90대 160으로 배틀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앞서가는 배틀 팀. 노브레인 팀의 막판 뒤집기가 이루어질 것인가. 배틀 타이브 어드벤처 황금의 성. 운명의 갈림길. 정답은 둘 중 하나. 문제를 맞힐 때마다 20점씩 획득. 다섯 문제를 모두 맞히면 보너스 점수 100점 추가. 총 200점이 걸려있는 대역전 찬스. 어드벤처 황금의 성 스타트. 지금 현재 스코어가 90대 160입니다. 아, 네. 이 황금의 성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여기 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만점 받아버릴 건데. 예, 웃기지 마세요. 빅뱅 초신성 파이팅! 배틀팀 출발! 옷을 입고 있는 조각 작품은 무엇일까요? 비너스가 여자니까 다비드가 남자죠? 이쪽이죠? 이쪽이다. 이쪽입니다. 아, 어, 이쪽입니다. 확실합니다. 아, 제가 7년 동안 미술을 했어요. 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는데 비너스는 약간 걸치고 있어요, 뭔가를. 이거예요, 이거.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저희 팀에 윤하기 형이 있다는 게 되게 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미술도 하셨고. 곤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사마귀는 정확히 곤충이고요. 거미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 태양씨를 믿습니다. 자신있게 말을 했지만 저도 수시 잘 모르겠어요. 거미는 무슨 종류죠? 키우는 거야? 절지동물. 절지동물. 네,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답입니다! 주사위에서 5의 반대편 숫자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거. 2입니다, 2. 2 아니에요? 2. 오. 2. 2.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인 것 같아요, 왠지. 네. 아니, 저...